안녕하세요. 영등포 종합병원 CM병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2021년 검진 대상이었던 사람 중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건강검진 순서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CM병원 별관 출입 시 체온 측정을 하고 QR코드 또는 안심콜로 등록합니다.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합니다. 건강검진 접수를 위해 검진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번호가 뜨면 검진 창구로 이동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고 문진표를 받습니다. 대기실에서 빨간색 부분인 개인정보와 뒤편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문진표를 검진 창구에 제출합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문진을 받습니다. 문진을 받을 때 추가 검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진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빨간 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문진표를 제출하고 탈의실에서 검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여성인 경우 나이에 따라 유방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합니다. 검진이 끝나면 다시 옷으로 갈아입고 체열실과 내시경실 및 신체계측실이 있는 2층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체열실로 이동해 체열과 요검사를 합니다. 신체계측실에서는 혈압 측정, 키, 몸무게, 허리둘레, 시력검사, 청력검사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시경이 없는 경우 2층 접수처에 문진표를 제출 후 귀가합니다. 내시경이 있는 경우 내시경 검사 후 결과 상담을 받고 귀가합니다. 간략하게 순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CM병원의 건강검진 순서를 알아봤습니다.